127쪽 끝에서 두 번째 줄. 허자 이고 자한데, 이 맹자 제자인 이 서자가 이제 그 맹자의 말씀을 이제 이자한테 이야기해 준 거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은 이제 그이 어버이를 후장한 데 대한 내용을 맹자가 논박하는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자한테 서자가 가서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자왈 육아의 도에 오진이 얕고 적자라 하니 옛 사람이 얕고 적자 그 보호하기를 적자 보호하듯이 한다. 옛 사람이 그 적자, 어린아이죠, 적자는 아주 갓난아이를 보살피듯이 한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소리예요. 그런데 차원은 하위야오.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자가 육아의 이 약보 적자라는 말을 이제 인용해서 이제 자기의 논리를 이제 변호하려고 이 말을 이제 끄집어내는 거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 말은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즉 이위에 오차 등이요. 여기서 가르치자는 이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소리예요. 지즉 이위 여긴다는 거예요. 애 무차등 사랑에는 구별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기를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지즉 이위 애 무차등이요. 그 다음에 시유 뭐 친시 시유 신시라 하노라. 베푸는 것은 유친 어버이로부터 말미암는다.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서 시작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사랑에는 차별이 없고 그 사랑은 어버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이제 그 서자가 이자한테 듣고 나서 그것을 서자이고 맹자한데 그 맹자 제자인 서자가 이것을 맹자께 가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 말을 이제 맹자께 보았는데 맹자께서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하셨냐면은 이자는 친이위, 인기, 친기, 형지자, 위약, 친기, 인지, 적자호와. 맹자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이자라는 사람은 진실로, 참으로, 이런 뜻이에요. 참으로. 2위, 또 생각한다,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인지 친기 형제자 사람들이 그 형의 아들을 친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자기 그 형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위약 모모와 같이 한다는 거예요. 친기 인지 적자호와 그 이웃의 적자들을 친애하는 것과 같이 아니냐 이 소리가. 그러니까 이자는 그렇게 생각하냐 이거죠. 사람들이 이
아들을 그 친애하는 것을 다른 이웃의 어린아이들을 친애하는 것과 똑같다고 여기냐 이거예요. 이자는 진실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이거죠.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 사람들이 형의 자식과 그 다른 이웃의 자식들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여기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필요치의 아니 그러면서 그렇게 질문하고 그것은 저것은 취함이 있으니 이 소리는 뭐냐면은 앞에 약보적자라고 그 위자가 얘기한 게 있죠. 위자들이 약보적자라고 말했는데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어디서 나왔냐? 그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피유 저것은 취함이 있는 것이니 이 뒤에 보면은 그건 이제 서경에서 나온 말인데 그 뜻을 거기서 취해서 따로 여기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은 취함이 있는 것이니 무슨 뜻이냐면은 적자 포복 장 입정이 비 적자지 제하라. 그 갓난 아이가 꼭 기어갈 꼭 기어갈 복자죠. 기어가서 장입정 장차 그 우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 갓난아이가 그게 우물인지도 모르고 그 우물로 기어서 빠지려고 할때그 소리예요. 빠지려고 하는 것이 그것이 비적자지 죄라. 이것은 그 갓난아이의 죄가 아니다. 갓난아이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뭘 아나 이거죠.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우물에 기어서 가는 거지. 그것이 바로 갓난아이의 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 부모가 잘 이제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지도자들이 그이 백성을 보살피기를 마치 갓난아이처럼 이렇게 잘 보살피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그 서경에 기록된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유자의 말로 이자가 인용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뜻을 분명하게 이제 맹자께서 이야기한 거예요. 이런 뜻으로 구원수였다는 거죠. 그리고 차 천지 생물이 사지 일본 이원을 또 천지 생물 하늘이 물건을 내는 것이 모든 그 사물들을 내는 것이 하늘이 모든 생물들을 만들어내는 거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이 사지 일본이원을 그들로 하여금 근본이 하나이게 하였거늘. 모든 생명의 근원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랬거늘, 이자는 이본 불라로다. 이자는 그 근본을 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다. 둘이라고 여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 줄을 보죠. 부음은 부다. 부의 음은 부다. 아까 부 이자 할 때, 저 부자, 저 이자 할때그 음은 부다는 거예요. 하동, 아래도 다 같다. 꼬의 음은 꼬고, 곡은 꼬북의 반절이다. 꼬복이다 이렇게 의미되는 거예요. 약보 적자는 앞에 그 갓난아이를 보호하듯이 한다. 유자 말의 그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주소 강고편 문이니 주소 강고편의 글이니 주소 강고편에 나오는 글이라는 거예요. 차 유자지 언여라. 이것은 유자의 말이다. 그런데 이자인지는 이자가 이것을 인용한 것은 이 말을 유자의 말이라고 인용한 것은 계욕
원, 유이, 이버, 묵하야. 대죠? 욕, 원, 유. 원자는 끌어당기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유자의 그 말을 끌어와서, 원유, 유자의 말을 끌어와서, 이, 이버, 묵하야. 그 묵자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유자의, 육아의 이 말을, 끌어와서, 유자 석경에 있는 말을 끌어와서, 그것을 묵자의 도에 들어가게 했다는 거예요. 어? 이버묵. 그래서, 우선 여기 주의 본문부터 먼저 보죠. 이거 맹자지 비기하여.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맹자께서 비기,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라는 거예요. 맹자께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막고자 그 약보적자라는 말을 유자의 말이라고 끌어와가지고 이것을 묵자의 도에 들어가게 한 거라는 거예요. 세 줄을 좀 보죠. 경원보씨 말하기를, 이자는, 개이 유자 약보 적자, 시에 타인 자, 여, 에, 아지, 적자니. 경원보씨가 말하기를, 이자는, 그 대개 유자들이 말하는 그 약보적자라고 한 것은, 바로, 에 타인지자. 남의, 다른 사람의 자식을 사랑하기를, 애타인자. 다른 사람의 자식을 사랑하기를, 마치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 애, 아지, 적자. 마치 나의 그 아이를 사랑하라는 것 같이 하는 거. 그러니까 약보적자를 이것이 다른 사람의 자식을 마치 내 자식처럼 사랑하라 이런 말로 이제 해석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사어 국자 애차든지 설이라. 이것이 국자가 겸해설을 주장한 묵자의 사랑이 차등이 없다는 설과 사랑이 차등이 없다는 설과 흡사함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어 묵자 에 무차등지설. 그래서 위기 욕인 유가 입 묵교 중가라. 그래서 이것을 유가의 말을 인용해서, 유가의 그 약보적자라는 말을 인용해서 이것이 묵자의 그 애무차등의 설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 유가의 말을 인용해서 입 묵교 중 거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묵자의 가르침 가운데 들어가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고자 그 말을 약보적자라는 말을 육아에서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냐. 그게 바로 애 무차등의 설이 아니냐 이거죠. 그렇게 이제 육아의 말을 끌어와 가지고 묵가의 도에 합치하게끔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 내용을 이야기해서 그 이자는 이걸 가지고 맹자께서 자기를 비난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는 거죠.
우알 또 말하기를 에 무차등 하고 사랑에는 차등이 없고 사랑에는 차등이 없고 하는 초우의 반절이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유친 씨는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추묵이구와야. 이것은 추묵, 그 묵과의 도를 밀쳐서, 육과의 도를 밀쳐서, 근데 사랑은 또, 어버이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육과의 도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어버이로부터 시작한다는 건 벌써 차등적인 사랑을 얘기를 하는 거니까, 육아의 논리에 의해서, 이것은 묵자의 도를 밀쳐가지고, 부어 유아야. 이것은 육아의 도에 붙여가지고, 육아의 도에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아에서는 우리가 그이 사랑이 친친이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이다. 이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차등으로 인이 베풀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근원은 어버이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어버이를 친히 하는 것, 친친, 친친한 다음에 그것을 기반으로 인민,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그 다음에 그 사랑을 더 추이 급인해가지고 더 넓혀서 그 다음에 애물 모든 사물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렇게 그 확대해 나가는 거 그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묵자는 그것이 아니라 똑같다고 애 무차등에서를 얘기를 하니까 그것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시 유친 시그 어버이로부터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이 어버이로부터 말만 시작한다. 이것은 이제 우리 육아에서라고 똑같으니까, 이 육아에서를 이야기하면서 묵자의 도를 이때는 또 밀쳐가지고 육아의 도에 합치시킨 것이 되는 거예요. 신한진씨 말하기를, 지우알 그 이지가 또 말하기를 여기서 지는 또 이지예요. 그 이지가 또 말하기를 묵시 겸해지 학은 그 묵자의 겸해의 학문은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사랑해야 된다는 그 겸해설 그거죠. 그것은 이 친과 그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과 여애 외인 다른 그 밖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육자의 학문은 어떤 것이냐면 애기 친그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과 여 그것과 애외인 그 밖에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무차등이라는 거예요. 무차등지수나 그 차등에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죠. 자기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이나 그 밖에 다른 외인들을 사랑하는 것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시즉 다만 그 베푸는 것은 다만 그 베푸는 것 사랑은 똑같이 하는데 다만 그 베푸는 것은 자친 이라 하니 그 베푸는 것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될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 시유 친시 일꾼은 그 베품이 유친시 그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이한 구는 이한 구절은 방불절취 유가 입에 자친 지지 의인. 이것은 비슷하게, 방불하다는 비슷한 거죠. 유사하게
절취한 것이라는 거야. 몰래 취한 것이라는 거죠. 무엇을 몰래 취했냐면, 육아 입에 자친 시지의. 그 육아의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 육아 입에. 육아에서 사랑이 성립되는 것이 자친 시지의. 그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뜻. 그 사랑이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뜻을 그 몰래 취한 것이네. 몰래 취한 것을 방불하다는 거야. 그러니 시는 이것은 묵시이 의부어 유가해라. 이것은 그 국자의 도를 밀쳐내고 국자의 도를 밀쳐내고 의부어 육아, 육아에 의지해서 붙인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묵자의 설과는 다르잖아요. 묵자는 자기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과도 똑같이 차등 없이 사랑을 해야 된다는데, 다만 베푸는 것에 있어서만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한 구는 육아에 그 사랑이 성립되는 그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그 뜻을 갖다가 절취한 것이니까 이것은 묵자의 도를 미루어 가지고 육아의 도에 붙인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이서 기소이 후장 기친지의하니 이걸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석했냐면은, 기속이 자기가 후장기친지의 그 어버이를, 그 이자가 자기의 어버이를 후히 방사지낸 뜻을, 그것을 가지고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원래는, 묵자의 도와는, 묵자의 도와 어긋난 거죠. 그래서, 맹자께서 그 앞에 아이 그 묵자는 그이 상례를 악하게 하는 것을 그 도로 여기는데, 그 이자는 그 어버이를 후히 장례하지 않았냐? 이것은 그 어버이를 편하게 한 것이다. 그 묵가의 도로 따지면은 그렇게 이제 논박을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어버이를 후장한 뜻을 이것을 가지고 해석했다는 거죠. 그러니 대소위 분사해라. 다 모두 그 이자가 한 말은 이른바 분사인 것이다. 도피하는 말, 회피하는 말이라는 거죠. 자기의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갖다 붙이면서 회피해서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그 묵자의 이 애무차별서를 얘기하고, 뒤에서는 또그 시작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해가지고 자기가 이그 어버이를 후장한 것을 그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해서 이 자기의 논리를 회피시키려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신한진 씨와 세기 보죠. 신한진 씨와 이불 사공이나 그 이치가 굽고 그 말이 궁하다는 거예요. 궁하지만 강위 사설 이 말을 강위 억지로 해가지고 이다 고두냐라 스스로 이것을 도피하려고 하는 것이다. 자기가 변명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치에도 안 맞고 말도 궁하지만 이것을 이 설을 억지로 이 자기 논리를 억지로 말을 해가지고 뭔가 궁색한 것을 도피하려고 도망하려고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맹자언 인지 애기 형자 여, 인지, 자, 본유, 차등하니. 맹자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사람들이 그 형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과, 또, 그것과, 인지자, 그 이웃의 아들을, 이웃 사람의 아들을, 이웃집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것에는 본유 차등, 본래 차등이 있는 것이다는 거야. 차등이 있으니, 터지 취비는 그 허경에서 그 비유를 취한 것은, 허경에서 그 비유를 취한 것은, 그것은 본이 본래는 소민 무지, 그 소민 백성들이 무지해서 무지 이 범법이 법을 범하는 것이, 법을 어기는 것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법을 어기는 것이 여 적자 무지의 입정이다. 마치 갓난아이가 알지 못하고 그 우물로 기어가는 것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쓴 건데, 허경에서 비유해서 그걸 얘기한 건데, 이것을 갖다가 그 지금 애무차등설의 이 묵가의 설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지 않는 것을 비유를 취해다가 거기다 갖다 붙였다는 거죠. 허경에서 취한 비유는 원래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무지한 것을 마치 이 어린아이들이 무지해서 우물에 빠져 들어가는 것과 같은 것, 그것으로 비유해서 약보적자라는 말을 했다는 거죠. 사랑이 원래 차별이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의미로 쓴 내용이라는 거예요. 경원 보시 말하기를, 필유 취이야 일꾼은, 앞에 본문에 있었죠. 거기에, 저기에서 취함이 있을 뿐이다. 그 서경에서 취했다는 그 말이죠. 필유 취이자, 그 한구에 대해서 선유 설 개 불명 그 선유들이 이것을 그이 해설한 것이 모두 명백하지 않아. 그러니까 다만 뭐 여기 석영이라는 말도 안 쓰고 피유취이야 이렇게 다섯 자만 썼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다 불명확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단 2위 서지 취비면 지금 이 주자께서는 이것을 서경에서 취한 비유를 서경의 비유를 취한 것이라고 단정했다는 거예요. 금단 지금 단정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서 2위 서지 취비 서경의 그 비유를 취한 것으로 그 지금 단정한다면 이 소리야. 그러면은 방 설득 통이니 과거로 그 설이 통하게 되니 그 의미가 분명히 명백히 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비위 대조 이런 것을 말한 것이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 법인지 적자여 형제지 자 일반 따라 그 범인지 적자 애 범인지 적자 그 무릇 남들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죠? 다른 모든 사람들의 그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과 형제지자, 그 형제의 아이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적자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과
범인지 적자, 애 범인지 적자. 그것과 여, 형제지 다. 형제의 그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일반, 일반이라는 게 같다는 거야. 한 가지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뜻이, 그렇죠? 온 형제지 다 하고, 그 형제의 아이를 말하고, 형제의 아이들을 말하고, 이 불헌 기자는 그 자기의 아이를 말하지 않은 것은, 자기의 아이를 말하지 않은 것은, 지금, 비유를 하는데, 형의 아들과 이웃집의 아들로 이야기를 했지, 자기의 아들은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의 아들은 얘기를 하고, 자기의 아이를 얘기하지 않은 것. 그것은, 개 형제지 자, 즉, 여 기지자 무이하라. 대저, 형제의 아이들이 곧 나의 아이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이다. 다름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형제의 아이들이나 나의 아이들이나 그건 다름이 없기 때문에 형제의 아이를 이야기하고 거기다 또내 아이까지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 인물지생이 필각 본호 부모의 부인은 또그 사람과 모든 만물에 태어나는 것이 인물지생이 필각 본호 부모 반드시 각기 그 부모에 근본한다 이거야. 어? 각자 그 부모의 근본을 해서 무이 둘이 아닌 것은 모든 생물이 다 태어나는 것은 다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다는 거죠.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자연질이니, 이것은 자연의 이치이니. 부모로부터 다 모든 생물이 태어나는 것이지, 어디 두 가지가 아니라는 게, 근본이 둘이 아니라는 거죠. 부모 하나에서 다 근본에서 각기 생을 받아 태어나는 거지, 무이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자연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약천사지 변해라. 이것이 마치 천사지 변해라. 하늘이 시켜서 그렇게 된것 같다는 거예요. 자연의 이치. 이것은 자연의 이치니 이것이 하늘이 시켜서 그렇게 된 것과 같은 것이잖아. 고로 그래서 기에 유, 차, 입이, 추이, 급이 나야. 그래서 그 사랑이, 유, 차, 입, 이로 말미암아 성립이 돼서, 그 사랑이 이로 말미암아 세워져서, 추이, 급이 나야. 그것을 가지고 미루어서 남들에게까지 미쳐서, 이 말이 뭐냐면, 그 부모로부터 근본으로부터 생을 받아서 다 태어나니까, 그 사랑이 이로부터 말미암아서 성립됐다는 것은 이 근본이 하나인 부모로부터 말미암아서 사랑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것을 근본으로 해서 추이급인 그 사랑이 미루어져서 남에까지,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쳐지는 거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친, 어버이를 친애하는 것, 수로부터 시작해서 거기서 성립이 돼가지고 그다음에 인민 백성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애물 이렇게 추이급인 해서 점차 사랑의 이 대상이 넓혀진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자유 차등하니 저절로 차등이 있는 것이니. 저절로 차등이 있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부모로부터 생을 받아서 근본이 하나인 부모로부터 생을 받아서
다 거기서부터 그 사람이 성립이 돼가지고 추위급인 그것을 미루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그 저절로 파장이 있게 되는 거라는 거야. 그러니 금여 이자지 언인데 지금 만약에 이자의 말과 같다면 이자의 말은 뭐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여긴다면 이 소리죠. 그렇다면 즉이 부모 본무 이어 노인이요. 그렇다면 그 부모를 보는 것이 시기부모 그 부모를 보는 것이 본무 본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본무이 차별이 없어. 무엇과 길거리의 사람과 다름이 없다는 거죠. 이자의 지금 말과 같다면 이것은 자기 부모를 보는 것이 길거리의 사람들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차별이 안 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반기시지지서 다만 그 배포는 그 순서가 고자차시의니 우선 자차 이로부터 시작될 뿐이니 순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보는 건 우리 부모 보는 것이 길거리 사람 보는 것과 똑같지만 그 베푸는 순서만 우선 이로부터 시작될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비이본이 하제고 이것이 근본이 둘이 아니고 비이제 근본이 둘이 아니고 무엇일까? 그래서 맹자가 이것은 이자는 근본이 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보는 건 부모가 길거리 사람하고 똑같이 애 무차등으로 보면서 다만 베푸는 순서만 그 부모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근본이 둘이 아니고 그 무엇이냐 이렇게 지금 이 논리를 맹자께서 피시는 거예요. 연이나 선우지 간에 그러나 그 선우의 사이에 있어서 유지 소택 즉그 오히려 그 가리는 바를 안다면 그 선택하는 바를 안다면 그 가릴 바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즉우 본심지명이 그 본심의 밝음이 본심의 밝음이 그러니까 선우 사이에서 오히려 그 택한 바를 알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배품의 순서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 그 순서는 알았다는 거죠. 그 선우지간에 오히려 그 가릴 바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본심지명. 그것은 본심의 밝음이 그 이자가 그렇게 이 근본은 두 가지로 여겼지만은 그 이자의 본심의 밝음이 유종부득이 식자라. 끝내 부득이 식자. 끝내 식지 않음이 있었다는 거야. 다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도 뭔가 한 가닥 밝은 본심의 이 밝음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선우 그 사이에 그 가리는 바를 알았다는 거야. 뭘 가리는 바? 그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된가? 그 순서는 알았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은 그 본심의 밝음이 아주 다 종식되지는 않은 것이라는 거야. 밝음이 끝내 식지 않음이 있었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 차기 소위 졸웅 수명이 자가 기비안이라. 이것이 그 소위이다는 거예요. 끝내 능히 수명
여기서 수명, 목적 명태는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끝내능이 그 맹자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다각기비, 그 잘못을 스스로 깨우치는 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그 한 가닥 본심의 밝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종식되지 않은 것이 끝내, 그 식지 않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있어서 마침내 그 가르침을 받아서 스스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자각할 수 있었다. 뒤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이자가 자기의 잘못을 이제 깨우치는 그런 말이 마지막 요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그걸 먼저 지금 두회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가서 묵자의 그 애묵사별 설에 그이 가르침을 받아서 그걸 묵자로서 주장하고 있지만은 그 배품의 시작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그 순서는 오히려 가릴 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은 본심의 밝음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알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극할 수 있었어. 그래갖고 끝내 자기의 자기가 그 묵자의 잘못된 도리를 스스로 자각할 수 있었다. 이제 이런 말로 이제 그 주의를 달고 있어요. 이제 세주가 굉장히 길어요. 뭐 인데까지 한번 읽어보죠. 질문하는 거예요. 문. 애무차 등. 애무차 등. 그 사랑에 차등이 없다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이자 기지. 이자는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냐? 차설이, 이설이, 변당 일 친소. 합 귀천. 이설이 바로 마땅히 친소를 하나로 하고, 친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것을 하나로 하고, 또 합귀천, 귀천을 합해야 된다. 귀천을 합해야 된다. 귀천을 합해야 방득. 이것을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무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 차등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요? 친소가 친하고 소원함이 하나로 합해지고 여겨지고 하나로 합해지고 또 귀천의 구분이 없어야 그렇게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랬는데 금가괄기유친소 지라하니. 그런데 지금 도리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배품이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애무차등을 얘기할 때는 귀천이고 친소고 다 그것이 하나로 통합되어야 그것이 실현 가능한 얘기인데 그러고 나서 또 지금 그 배품의 시작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이거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즉 시우장 친소 대대의 원인이 이것은 또한 그 친소를 가지고 친소를 가지고 서로 대대해서 말한 것이니 그렇죠? 친소를 가지고 대대해서 말한 거잖아요. 어버이로부터 시작된 거니까 사랑은 그 친함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한 거니까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해서 친소를 이 하나로 하지 않고 그것을 서로 이 대비시켜서 말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은 기비 오지의
우유, 차 등, 야재야. 그러니 이것은 어찌 뭐뭇이 아니겠냐이죠. 기비, 어찌 뭐뭇이 아니겠냐. 오지에 나의 사랑이 우유, 차 등, 야재야. 나의 사랑이 차등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그렇죠? 차 등이 있으니까 그 시작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죠. 그 뒤에 말은 차 등이 있는 거죠. 차 등이 있는 걸 나의 사랑이 차 등이 있다는 걸 얘기한 것이 아니냐 이거죠. 스스로 자기 말이 지금 이제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지금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기사 그 말이 저오예요. 저오, 저오, 저오는 부딪힐 저 거슬을 오자야. 부딪힐 저 거슬로 오. 그러니까 서로 어긋나고 거슬리는 거예요. 기사 저오, 그렇죠? 앞에 말과 뒤에 말이 어긋나잖아요. 기사 저오 그 말이 서로 어긋나. 어긋나니. 신호 기둔이 이라 그 말이 그러니까 어긋나니 그 둔이 그 도피하고 그 궁합을 신호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저 어긋나고 그 둔이 궁그 둔사 그 회피하고 궁한 것을 알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주자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자와 이지 소설 그 이자가 설한 바 이지 소설 이자가 설한 바애 무차등 그 사랑이 차등이 없다고 한것 차는 이것은 대병이요 이것은 큰 병통이라는 거예요. 애무차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바로 큰 병통이니, 기언시유시유친시. 또, 나중에 다음에 그 베푸는 것은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된다고 한 것. 그것은 수약, 교유, 차별이나 비록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아. 그 말을 들어보면은 사랑을 베푸는 거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 그것은 비록 교유 차별, 조금 차별이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수약, 교유, 차별이나 연이나 그러나 또한 역시 시, 차, 무, 차등지, 에이라. 그렇지만, 역시, 또한 역시, 시, 차, 이 베푸는 것도 차등이 없는 사랑일 뿐인 것이다. 사랑이 없는 차등을 베푼다는 거예요. 이 베푸는 것도, 어버이로부터 베품이 시작되는데, 그 베푸는 것도 또한, 무차등지에이라. 그 베푸는 사랑이 차등이 없는 사랑일 뿐이라는 거예요. 고로 그래서, 맹자 단책 기 2번. 그래서 맹자께서는 다만, 그 근본이 불이라는 것을 나무라시고 책기
2번. 그 근본이 둘이라는 건 나무라고 결론 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를 논하지 않았냐면 기하꾸지 가상 모순야라. 그 하꾸가 그 다음에 꾸, 그 배품이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는 그것. 그것이 자상 모순, 저절로 서로 모순되는 것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죠. 논하지 않았죠. 이지 소이 졸롱 감동이 자지 기비는 그 이자가 이지가 졸 마침내 능히 감동해서 그 맹자의 말에 감동해서 자지 기비 스스로 그 잘못을 아른 것 아른 까닭 알았던 그 까닭은 개인 하문 그건 대저 그 아래 글에 지극히 말한 것에 인한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무엇으로 인했냐면은 비위 인자 땀이 흥건하다는 자예요. 인자지심, 인자지심, 유의, 절중, 기병위니. 그 아래 글에 여기 나중에 보면은, 이제 부모를 이제, 예전에 옛날에 장사를 지낼 때, 이제 구덩이에다 갖다, 버렸는데, 그냥 구덩이에다 갖다 버리니까, 들짐승들이 부모의 시신을 훼손하고, 벌레들이 이렇게, 들끓고, 이런 것을, 이제, 차마 볼수 없는 거, 그런 것을 뒤에 나와요. 그것을, 이제, 땀을 흥건히 적시면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나오는, 자지심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의식해가지고 그것을 땀을 흥건히 적시는, 땀을 흥건히 흘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아랫글에 그렇게 극언을 했다는 거예요. 아랫글에 아주 그거를 해서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아주 땀을 흥건히 흘린 그런 것이 아니라 마음이 심유이절중기병이라 마음이 그 병통에 아주 절중 절실하게 맞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지가 이 감동에서 스스로 그 자기의 잘못을 깨달은 것은 아래글에 이렇게 극언을 했기 때문이 아니고 그 자기 그 병통에 대해서 마음에 절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다라고 한 거. 이것이 차시 기녀처럼 이것이 아주 기묘한 곳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 방착 안목이라 착자는 붙일 착자를 있죠. 마땅히 여기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식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이 스스로 잘못을 스스로의 병통을 아주 간절하게 거기에 이 적중해서 깨달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자기의 잘못을 자각했다 이런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쓴것 같아요. 시유친시 일구
그 어버이로 그 배품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한이 한구는 이 일구는 내시 이자 임시 산출하여. 이거는 그 바로 이자가 임시로 이것을 뽑아내서 산출 뽑아내 가지고 내진 맹자 아니 이것을 가지고 맹자에게 가지고 그거라는 거예요. 맹자에게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이자가 이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한 일부를 임시로 뽑아 가지고 맹자에게 예,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맹자에게 제시를 한 거죠. 그러니 이것은 각 부지에 부차 등 일구가 기자 불시 이어라. 이것은 그이각 부지 이것은 도리어 알지 못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 한구를 얘기한 것은 에 무차 등 일구가 그 사랑에는 차등이 없다고 한이 한구절이 기자불시료 이것이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옳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치우친시 이 한구를 가지고 와서 맹자에게 제시한 거라는 거야. 애무차등이라는 이 설이 스스로 옳지 않다는 것을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서로 이 어긋나는 내용을 가지고 맹자에게 제시를 한 거라는 거죠. 타소위 치우친시. 그가 말한 시유친시, 그 어버이로부터, 그 배품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것. 그것은 변시파의 무차등지 심 시제라. 그것은 바로 변시. 그것은 곧 바로 파부차등기심. 그 사랑에 차등이 없다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고 시지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가 말한 어버이로 사랑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하는 이것은 그 앞에 사랑은 차등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 차등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베푸는 것이라는 거죠. 그 어버이로부터 베풀어지는 사랑이 차등이 없는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연이나 파 애인지 심하야. 그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파 애인지 심. 그것을 가지고 출애 애친 아니 이것을 가지고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미루어 왔다는 거예요. 출애 애친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미루어 왔으니 시삼 도리오. 이 심하심자는 무엇심자, 의문으로도 쓰여요. 이것은
돌이냐 이거야? 무슨 돌이? 그러니까 애 무차별이니까 다른 모든 남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똑같이 다 사랑하니까 남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애칭으로 미루어왔잖아요. 그런데 베푸는 것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어버이를 사랑하는 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이치로 이렇게 갖고 왔냐 이거죠. 그러니까 육아에서 이제 친친인민하고 인민의 앱을 다 항상 그 사랑은 어부로부터 시작돼서 그것이 이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넓어지는 건데, 독자는 애당초부터 애물, 모든 사물, 만물을 다 똑같이 사랑한다. 애무차별의 사랑 논리를 가지고 제시를 하면서 그것을 또 미뤄와서 시작은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 사랑을 어버이 사랑으로 깍으로 갖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애칭서부터 이렇게 애물로 나가야 되는데 애물 모든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것을 잡아가지고 애칭하는 대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이치로 이렇게 갖고 왔냐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인지 유해는 본유 칠리파야. 인지 유해, 사람이 인지 유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것,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인지 유해, 소유한 것은 본유, 본래 무엇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냐면 본유 칠리, 본래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버이 사랑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본유 칠립. 어버이로부터 여기 세워져가지고, 추위 금물. 그래서 그 사랑을 미루어서 사물에게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추위 금물. 추위 금물이니, 자유 등급. 이라. 그 스스로 등급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원래, 이 사람이 사랑하는 마음은 본래 어버이로부터 시작, 있고 그 어버이로 또 시작된 마음을 이루어서 사물에까지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차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자는 선의의 무차등, 먼저 사랑은 차등이 없다고 하고, 그죠? 선의의 무차등, 먼저는 애 무차등이라고 하고, 이 즉, 그것을 베푸는 것은 유친시라고 하니, 그것은 베푸는 것은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였으니, 차 2자 소위 2번이라. 이것이 2자가 근본이 누린 까닭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2자가 근본이 누린 까닭이 두 가지 이것이 서로 이 논리상 맞지 않는 거죠. 사랑은 무차별이라는 하나의 근본이 있고 또그 베푸는 것은 어버이로 또 시작된다는 두 개가 이 상충되는 논리이기 때문에 근본이 두 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로서 육아에서는 친척부터 인민하고 인민이 애물에서 사랑이 차등 있게 차츰차츰 펼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근본은 하나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자는 두 가지의 이 맞지 않는 이론을 얘기했기 때문에 맹자께서 근본이 두 개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사타인지 친을 다른 사람의 어버이를 섬기는 것. 사타인지 친을 남들의 어버이를 섬기는 것을 여 기지친이면 나의 어버이를 섬기는 것과 같이 한다면 남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와 같이 섬긴다는 거죠. 그러면은
즉시 양계 이량 중요니. 이것은 곧 바로 두 개가 하나로 겹쳐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로 겹쳐지는 거예요. 그런 것이니 여 1번 유 양근야라. 마치 그 하나의 본에 뿌리가 두개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나무가 하나인데 이 뿌리가 두개 있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되면 애 무차등이면 사랑의 차등이 없다고 하면 하지 이본 일이요. 어찌 근본이 둘에 그치겠는가? 사랑의 차등이 없다 그러면은 근본이 어떻게 두 개만 그치겠냐 이거야. 대천만 보냐라. 대저 천만의 근본이 있는 것이다. 각기 하나하나씩 다 근본을 두게 되는 거라는 거죠. 또 질문하는 거예요. 문 이자하고 부이로되 그 이자가 그 묵자에 가서 배웠는데 이 필추기설 하야 반드시 그 설을 비루어서 이구하버 유는 하야오 그것을 육아에 합하기를 구한 것은 어째서인가? 그 이자라는 자는 묵자에 가서 배운 자인데 왜 갑자기 반드시 그 자기의 설을 미루어 가지고 육아의 도리에 또 갖다 붙이냐 이거야. 이것은 왜 그러냐 이거죠. 그러니까 말 대답하기를 천하지리는 천하의 이치는 천하의 이치는 기본 유 정의 무사하니 그 근본이 유 정의 무사 바르고 삿됨이 없으니 기시 유순이 무역이라 그 기시 유순이 무역이라 그 비롯됨이 유순이 무역이라 그 순서가 있고 거스르는 바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천하의 이치는 그 근본이 바르고 삿됨이 없기 때문에 그 시작함이 순서대로 거스림이 없다는 거죠. 고로 그래서 천하지 태그 천하의 그 형세에 있어서 정의 순자는 바르고 그 순한 자는 상 중이 무대여 외하고 항상 무거워서 항상 딱그이 중심이 잡혀가지고 진중해가지고 무대여 외 밖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정의순자, 바르고 순한 자는 스스로가 진중해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역자는 삿대고 거스리는 자는 사이역자는 상경이 부대불자 저인이라. 그 삿대고 거스리는 자는 항상 가벼워서 부대불자 저인 다른 사람에게 남들에게 자래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득불자, 부득불자.
발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다. 바르고 순한 자는 밖에서 뭐 구할 것이 없다는 거죠. 스스로 중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모든 이치가 다 순조롭게 되지만은, 헛되고 거스르는 자는 자기의 그이 이치가 없기 때문에, 항상 가볍기 때문에, 다른 데에 의탁해서 거기서 자꾸 이제 이 의탁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그러는 거죠. 부득불 자저인이라. 차리 대지 필연야라. 차리 대지 필연야라. 이 이치가 형세가 반드시 그러한 것이든데, 이 천하의 이치의 형세가 바로 반드시 이런 것이니, 호불 어찌 모모하지 않냐 이죠. 호불, 호불이 근세지 불악 관질이. 호불이 근세지 불악 관질이. 어찌 근세에 그 불악으로 보지 않겠는가? 그 당시 이제 그 유교와 불교 간에 서로 여러 가지 그이 이론의 그이 서로 다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불교가 여러 가지 형세상으로 어려울 때는 이제 이 유가의 논리를 또이 빌어서 얘기한 것이 많이 있거든. 그래서 이 불교와 유교가 하나다. 그래서 유불조화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유교에서는 이제 그런 걸 얘기를 안 하고 이 단호하게 배척을 했죠. 무부무근지조다. 인군도 없고 아비도 없는 이 가르침이다. 불교는 이제 뭐이 출가하고 또 여러 가지 그 교리상 이제 속세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에 대한 이제 비난을 받았고, 불교에서는 그러한 것이 이제 윤리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그이 논설을 핀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 운준경도 만들고 또 여러 가지 그 호국에 관한 경전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근세 불교에서 이것을 보지 않을 수 있겠냐, 다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이지의 묵자와 같은 내용들을 이제 여기서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오소이 거피자 지으라도 내가 저들을 거부한 것이 지극하더라도. 그러니까 유가에서 이 외도를 이 배척한 것이 아주 지극하더라도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피미상불 후자부어 오유하니. 저들은 일찍이 스스로 우리 유가에 의지하기를 붙기를 스스로 붙기를 구하지 않을 아니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일찍이. 뭔가 유가의 도리에 이제 부합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가에서는 저들을 아주 심하게 배척했지만은, 저들은 일찍이 스스로 우리 유가의 도에 부합하기를 구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개불여시면 대저 이와 같지 않으면, 즉 우반칙이 자 우반칙이 무이 자냐라. 더욱 반칙은 뭐이
바른 길을 쫓지 않는 거, 두 마음을 가지고 어긋나는 거 그죠? 더욱 그 어긋나 가지고 무의자한 스스로 편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안 하면은 더욱 어긋나 가지고 그 외도들이 스스로 편안할 수 없었기 때문에 뭔가 우리 육아의 도에 부합하기를 구했다는 거죠. 비리지 해와그 이치의 어긋남과 설지 궁그 논설의 공함 그 말이 공한 거죠. 그 이치가 어긋나고 말이 공한 것이 그것을 어차역 가계 견이라. 여기에서 또한 그 대강을 볼수 있다는. 여기에서 그 대강을 볼수 있다. 그 외도들이 말하는 그 이치의 어긋남, 말의 공함을 여기에서도 이것을 볼수 있다는 거예요. 석세 무 앵자 석세무면 세상에 앵자가 안 계셨더라면 무 능인기 조명이 유 유지자 유지자 아니 세상에 맹자가 안 계셨다면 능히 그 밝혀서 인도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맹자가 안 계셨더라면 그것을 맹자처럼 밝혀서 그잘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애석하게 여기는 것이니 시로 이 때문에 조로 표탕이 불받냐라. 이 때문에 끝내 표탕이라는 것은 떠다닐 표 방탕할 탕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리저리 떠다니는 걸 얘기해요. 표탕 끝내 이리저리 떠다니고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맹자가 만약에 세상에 안 계셨더라면은 그 밝게 잘 인도해서 그들을 잘 인도할 자가 없었음을 애석하게 여겼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이리저리 거의 떠다니고 돌아오지 못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가 계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논의를 분명히 밝게 해서 바르게 우리가 인도를 받을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의 소주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길어서 다못 보겠네요. 친친. 그 다음에 인민. 이렇게 이제 차등이 있다는 거죠. 차등이 있어. 차등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국자는 부차등이라고 하니까 얘가 부차등이라고 했는데 다만 그 사랑을 베푸는 것은 또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서 베푼다. 근데 그 어버이로부터 말미암아서 베푸는 사랑이 그 어버이에 대한 사랑이 확대돼서 인밀로 가고 애몰로 가는데, 그 묵과에서는 이 여기서 어버이로부터 시작되는 사랑도 무차등의 사랑을 얘기를 하잖아요. 무차등의 무차등 이것을 여기서부터 베푼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친친 인민 애물로 여기서부터 사랑은 어버이로부터 시작하는데, 어버이로부터 시작되는 사랑이 육아에서는 차등이 있는 등급이 있는 사랑인데, 등급이 있는 사랑인데 지금 이자는 무차등의 사랑을 어버이로부터 또 시작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전체를 갖다가 다 차등이 없는 겸해서를 지금 목자가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애당초 서로 이 시작이 틀리되는 거죠. 무차등이면 총 오지도부터 시작되는 것도 없다는 거죠. 다 같이 그냥 한꺼번에 남의 아버지고 내 아버지고 다 똑같이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왜 시작은 이 치드로부터 시작하느냐 이거죠. 안 맞는다는 거예요, 말이. 그러니까 근본이 둘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논리가 궁해서 이것은 이제 이야기가 안 되는데, 이 무차별의 애가 궁하니까 이것을 육아의 도에 갖다 좀 뭔가 부합시키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논리가 어려우니까 뭔가 실마리를 육아에 부착해서 뭔가 이 논리의 근거로 삼기 위해서 지금 유친이다, 이 어버이로부터 시작된다, 베품이 시 유친 유친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육아에서는 그 외도들을 분명히 이러한 내용으로 아니다라고 개척을 하는데, 저들은 자기들이 궁하니까 자기들을 주장을 하면서 일부는 또 육아의 도리를 갖다 끌어와갖고 합해서 붙이려고 그런다는 거야. 그것에 대한 이제 논박을 쭉 하는 거야. 여기서 저기 진친 인민 애물 친하고 하고 애자가 요것도 차등을 줘서 이렇게 쓴 거죠. 그렇지, 그렇지. 이건 어버이는 치이고, 그 다음에 인이고, 백성은. 그 다음에 사물은 애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은 제일 여기서부터 차등으로 보면 낮은 거죠, 낮은 거. 치이 제일 상위의 개념이고, 그 다음에 인은 좀더 보편적인 개념이고, 이거는 이제 사물에 대한 사랑이니까 애는 그거보다도 더 차등, 낮은 거지. 이게 차등이 있는 거야. 친인 애. 이게 더 크고, 그 다음에 인, 애. 예. 이렇게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